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새롭게 바뀐 게좀 보이나요? 여기 쇼파 있죠? 저희 집에 드디어 쇼파가 왔답니다. 예! 제가 쇼파 오면은 이 랜선 집들이를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정말 미루고 미뤘었는데 오늘 드디어 저희가 살고 있는 독일 집 랜선 집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집 구경 가보실까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안 믿기겠지만 이게 벨이고 아주 옛날처럼 피핑홀이 있죠?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로봇가 커피를 흘려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 거실이 보이죠? 짜잔! 이렇게 제가 창문을 열어놨는데 독일은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열어요. 옆으로 이렇게 여닫이 아니고 미닫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선 전체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의 다이닝룸. 식사 이렇게 먹는 곳인데요. 여기 밑에도 그 러그를 깔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다 스티커 부착해둬서 껄끄러운 소리 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좀더 예쁘고 아늑하니까 러그를 깔까 준비 중이고 다이닝룸 여기 이렇게 옆편에 이렇게 저희의 거실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주방. 저 아일랜드 키친처럼 요리하고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고 요거는 저희가 산 재활용 쓰레기통이에요. 여기 맨 요쪽에는 일반 쓰레기, 여기는 종이, 그다음 여기는 병캔, 플라스틱.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리할 공간이 꽤 있거든요. 여기 식기세척기랑 큰 오븐 있고, 저희는 한국인이니까 밥솥,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레인지. 여기 한켠에 저희 사진. 그리고 여기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다용도실 같은 건데, 이렇게 물품을 놔두고 있어요. 카레는 필수품이고, 제 한국 국수들, 종류, 그 다음에 뭐, 게임기, 뭐, 요런, 잡동사니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요게 저희가 한국에서 그 왓챠 다큐멘터리 찍고 선물로 받은 건데요. 아까 냉장고 앞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저희가 프린트해서 드린 거 그대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이렇게 놔뒀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세탁실. 건조기랑, 세탁기가 있고, 이렇게 보면 집에 계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계단 세네 개 내려가면은 이쪽에 방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가 로봇의 유튜브 방이에요. 짜잔! 온갖 장비가 엄청나죠? 저희 집에서 제일 큰 27인치인가요? 이 아이맥이랑 그 다음에 캐논 비싸게 주고선 카메라, 링라이트, 마이크까지. 네, 로봇가 최근에 1,000명 이상 달성해가지고 엄청 급속도로 성장해가지고 거의 유튜브로 10만 원 벌써 벌었거든요. 이거는 로봇의 자랑. 여기서 제가 사준 것도 꽤 있어요. 이케아에서 이 장은 같이 사서 조립했고 이 엄청 큰 포켓몬은 안 믿기시겠지만 저희가 한국의 그 인형뽑기에서 뽑았어요. 여기 뒤에는 저희의 이제 이웃들, 각자 캠핑 체어나 이런 거 놔두고 이야기도 하고 해먹이나 뭐 바베큐 그릴도 하는 곳. 여기 맞은편에는 로봇한테 미안하지만 훨씬 더큰 저의 사무실이에요. 러그가 있고, 낮은 테이블, 그 다음 엄청 큰 거울. 이거는 저의 24인치 레드 아이맥 제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제 책장이랑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들 여러 개 있거든요. 학생 때 읽던 소설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여기가
저의 사무실. 그 다음 여기가 저희의 메인 bathroom. 귀엽죠? 이게 몸무게 재는 거. 이게 독일이라 라디에이터가 있고, 왜 이렇게 얼룩이 졌는지 로봇 거랑 뭐 같이 빨면 저렇게 돼요. 이렇게 저희의 메인 bathroom. 신기한 건 여기는 변기가 바닥에 안 붙어 있고 저쪽 벽에 붙어 있어요. 저희 터브. 다음 맞은편이 짜란 저희의 마스터 베드룸. 여기는 한국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한국 킹 사이즈 베드랑 이렇게 화장대 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가지고 온 화장품들인데요. 다 쓰면 여기 가서 사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TV. 이게 창문이 처음에는 이렇게 열려서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해요. 한국은 여닫이니까 중간에 안 열리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만 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위에 열수 있고, 다 열고 싶으면 조금 튀어나오는 게, 또 고장났나? 내려? 잠깐만요. 드디어 고쳤다. 이렇게 다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머리 박지 않게 조심해야 돼. 하지만 이렇게 확 열린 창문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다음 여기는 안방, 세면대, 그다음 화장실. 꽤 여기도 넓어요. 여기는 이렇게 터브 아니고 샤워. 여기 옆에다가 식물이나 그 선반 같은 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선반 놓으려고 하고, 안방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보이죠? 꽤 넓어요. 저희가 전에 한국에서 했던 랜선 집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도 넓었거든요. 55평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50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는 방이 4개, 화장실 3개였는데, 여기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인데, 거실은 똑같이 넓고, 대신 방 하나가 사이즈가 좀 커요. 그 다음, 타란! 저희가 정말 애정하는 소파. 이거거든요. 이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제가 이 U자, U-shape 소파를 사려고 엄청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는 L자, L-shape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들 놀러 오면은, 물론 저랑 로버트가 주로 살 집이지만, 친구들 놀러 올거 대비해서 가구를 사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 같이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좀 대비하거든요. 식탁도 되게 보시다시피 크고. 그리고 저희는 아직 아기가 없고, 그래서 방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꾸며놓는 것처럼 좀 친구들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자 쉐이프를 사니까 앉을 곳도 진짜 많고, 왜 너무 가까이 앉으면 또 어색하잖아. 그렇다고 너무 멀리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둘이 한국에서 쓰던 소파 마음에 들었는데, 그건 어쨌든 집 주인 거였고, 팔 마음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 색깔이 너무 갈색이라서 제가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고, 여기 와서 저희가 그것보다, 그거는 L자 쉐이프의 갈색에 비슷했는데, 이건 U자 쉐입이라서 이쪽에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색. 근데 저희가 이거를 모델을 그 매장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소파는 없었어요. 이 U-shape는 있었는데 색깔도 달랐고 이 텍스처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원래 있던 기존 모델에서 텍스처랑 색감을 변경해서 추가로 금액을 내고 한 12주 후에 이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릴 만큼 너무 좋아하고, 저랑 로봇 둘다 좋아하고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조금 무난하게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도 좀 어울릴 만한 거를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미혼 가족이라 이사 다니는 숙명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골랐고, 저희가 요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요 기능이었어요. 그 에메랄드에는 그 기능이 없었거든요. 리클라이너처럼 한꺼번에 눕고 이렇게 하는 건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기대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팔 걸고 친구랑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요렇게 낮게도 되고요. 중간쯤 이렇게 기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세우는 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이랑 세우기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간 이후로는 어느 각도로도 본인이 조금만 당기면 이게 다 돼요.
더도 이렇게 완전 직각도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 있죠? 더 좋은 거는 이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본인이 어디 앉고 싶은 그 장소에 따라서 다 요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여기 독일 랜선 집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저의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조각조각 뭐 거실 조금, 부엌 조금 이렇게 보시겠지만 방이나 전체적인 구조는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이게 사는 곳도 본인의 계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독일에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저희가 처음 PCS라고 이동을 했고 처음으로 군부대 안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 와서 수많은 와이프에게 나는 군부대 안에 사는 거 처음이야 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보통 다 오프포스트라고 부대 밖에 사는 거를 선호하기도 하고 사시는데, 왜냐하면은 부대 안에 살면 아무래도 부대 아니니까 내 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도 있고 게이트 가드도 있고 들어올 때마다 아이디카드 검사하고 들어오고,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 들어올 때마다 에스코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인터넷 주문할 때도 힘든 게 많고 그런 점이 있는데, 부대 밖에 살면 아무래도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간 반반이에요. 부대 안은 부대 아닌데 게이트는 있어. 근데 가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여기 독일 로컬 분들이 산책 막 안에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독일 놀이터는 주로 모래로 되어 있는데 미국 놀이터는 밑에가 고무처럼 넘어져도 안전하게 되어 있어서 독일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 놀이터 이용하러 자주 또 오시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되게 부대 아닌데 technically it's on post but it's kind of off post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 나라 말로 설명을 해야 조금 더 잘 설명이 된 것 같고 저도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영어를 써요. 로봇이랑 있을 때 또 영어를 쓰고, 요즘 한국어 열심히 또 가르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수줍음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제가 막 독일어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처럼 잘 안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었고, 같은 여기 저희가 사는 지역 안에서도 바로 저희 저 문 열고 나가면 그 반대편 집 있죠. 그 집은 또 구조가 달라요. 정말 여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긴 구조라서 이렇게 정사각형도 아니고 L자도 아니고 그냥 쭉 긴 거예요. 너무 직사각형. 그래서 어떻게 꾸밀까 진짜 고민이 많았었는데 또 나름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집도 궁금해서 제가 구경도 자주 가보고. 저희 집은 아쉽게 발코니가 없어요. 근데 이쪽에 보여드릴게요. 저쪽 건너편, 너무 밝아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 잠시만요. 저쪽 건너편 집에 보면은 발코니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인다. 근데 발코니가 있는데 대신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뭐 고르고 싶다고 다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운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아이스크림 트럭 온 소리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한국에 그 제일 좋은 캠프험프리라는 부대에 있었고, 독일에 걸린 것도 사실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도 독일 도시 비스바넨에 걸렸고, 또 그 중에서도 사람들 살고 싶어하는 크레스뷰라는 다운타운에 가까운 지역 중에서도 집이 그래도 넓고 깨끗하고 리모델링 그래도 안에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받는 집들에 비하면 겉에가 많이 안 예쁘고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돈이 많잖아요 미국은? 미국 군대는? 근데 여기 바로 그 게이트 밖에만 나가도 정말 되게 현대식으로 다 독일인들이 집을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독일이 되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환경도 그렇고 되게 보존을 잘해요. 근데 여기가 그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있었던 곳이라 이거를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밖에는 좀 그대로 보존해라 이렇게 해서 밖에를 그렇게 예쁘게 짓고 있지는 못하다고 해요. 큰 기대 없이 와서 그런지 처음에 솔직히 외관 보고 살짝 놀란 건 있었지만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적응 잘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4개월 차라서 그런데 한 2개월 차 때는 이 집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민 우울증인가 그냥 인생의 우울증인가 처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민에서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민 아니더라도 워홀이나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몇 년이든지 잠깐의 이유로라도 나와 계신 분들은 어쨌든 또 다른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얻는 것도 있을 거고 다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잘 버티고 또 잘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자주 저희처럼 이사 다녀야 하는 미국 와이프들 그리고 또 남편이 훈련도 자주 갈 수도 있고 몇 개월 동안 떠날 수도 있는데 로버트도 또 곧 그게 있거든요. 안 돼, 창문 닫힌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응원할게요. 힘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있으면 또 같이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고생하세요.